자, LGD 대 Fnatic 그 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Fnatic 정말 가슴 아픈 패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바로 두 번째 경기로 이어가야 됩니다. 약간 휴식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추스릴 만한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마음을 추스린다고 LGD라는 벽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LGD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조합에 진정한 힘이 나올 때까지 병영까지 내주면서 뼈를 깎는 인내심을 발휘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초반에 물려붙일 만한 조합으로 일단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Fnatic 대 LGD 고대영원과 늑대인 간에 Fnatic이 빼주고 약간은 비슷하게 가네요. LGD가 이제 원숭이왕 타이니 밴 하지만 타이니가 밴되면서 열린 2호를 가져오는 Fnatic입니다. 뭐 잽 선수랑 DJ 선수 둘 다 잘 쓸 수 있고 폭풍령까지 가져와 주는데 폭풍령이 아 폭풍령이 이번 TI에서 핑기율에 비해서 승률이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폭풍령이 나오긴 합니다. LGD는 고드 티터가 마구 쓰기 때문에 딜량 파밍 일단 뭐 든든합니다. 일단 자 일단은 여기 있는 페이스 비안 선수는 페이스 선수가 아닙니다. 그 빙즈에 썼던 페이스비안 선수고요. 대신에 페이스비안 선수의 그 아이디의 원조가 페이스 선수인 건 맞는데 문제는 페이스 선수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프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여튼간 자 그 두부 선수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한국 선수랑 한국 이제 코치분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두부 선수도 이제 한때 북미 코치로서 활약을 하다가 언다잉 쪽에 이제 다시 현역 선수로 돌아왔고요. 이전 MVP 선수 중에서는 이제 페비 선수는 잠시 이제 동남아 팀에서 코치 및 선수를 하던 게 있었지만 TI 전에 이제 팀 쪽에서 이제 단일 국적으로 구성하고 싶어가지고 물갈이 할 때 아쉽게도 이제 현역에서 다시 스트리머 돌아오셨고요. 그래도 언다잉의 코치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무튼간 이제 페이스 선수는 약간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자, 그 T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래 한국인 선수들 위주로 만들었다가 아예 그 동남아 유력한 선수들 모아가지고 거의 약간 슈퍼팀까지는 아니고 안쪽으로 정비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정비를 정말 잘하긴 했어요. 마치 선수의 리더십 아래 T1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동남아 거의 1위 팀으로 올라왔고요. 마치 코치의 이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는 약진이긴 했습니다. 뭐 여튼간 그런 T1 때문에 동남아 1위 자리가 이제 아닌 Fnatic. 자 그래도 이 Fnatic이 LGD한테 한 경기 정도는 가져오는 게 좋겠죠. 일단 Fnatic이 지금까지 경기했었던 다른 중국 팀들 상대로는 적어도 1승씩은 가져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D 상대로도 그래도 1승 정도는 챙겨야지 약간 중국 팀 상대로 반반은 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간 밴, 두 번째 밴 단계 좀 보겠습니다. 리나 겨울비롱 얼굴엄 전사 Fnatic이 빼주고 있고요. 리나는 폭풍형을 정말 몰아낼 수 있는 강한 미드레이너과 동시에 뭐 현재 미드레이너 중에서 가장 강한 것 같긴 해요. 그 그냥 레인전 자체만 두고 보면은 그리고 얼굴엄 전사 겨울비롱의 강력함은 바로 저희가 이전 경기에서 확인했었죠. LGD는 군나사로관 반면추격자 스벤 일단은 스벤이라는 타이니 다음으로 저는 근데 스벤이 은근히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까 VP가 썼다가 지긴 했는데 스벤이 지금 좀 TI 직전의 위상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파밍 속도가 있는 영웅 밴을 해주고 있고요. 마그누스 파밍 속도 이하로 다 맞추겠다는 거죠. 남아있는 캐리 풀을. 그리고 밤의 추격자랑 이제 군나사령관 빼주면서 좀 더 캐리형으로 갈 수 있는 오프레너들까지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Fnatic은 그에 맞춰서 천각검사 나오는데 2호 천각검사를 둘 다 서포트 쓰기에는 무리일 것 같으니까 천갑 3번 정도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천갑 3번 2호 폭풍령 아 Q호 선수 얘기 나오니까 Q호 선수도 요즘에도 여전히 활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Q호 선수는 아예 게임단의 오너가 됐습니다. 게임단을 하나 만들었죠. 오라클이라고 호주 기반의 이 오라클이라는 팀인데 지금 멤버가 지금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 지금은 약간 잠정 휴식기일 것 같긴 해요. TI 시즌이기도 하고 약간 DPC 시즌 후반기로 가면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지역 리그에 많이 치중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LGD는 디스럽터, Fnatic은 청각검사 디스럽터가 있기 때문에 폭풍령 청각검사 2호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Fnatic 청각검사 3번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호 자이로. 자, 2호의 이번 패치 가장 무난한 파트너. 아! 아, 맞죠. 미드 레인저 강캐가 하나 있었죠. 아, LGD 이거 오늘 처음 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저희는 땜장이는 좋은 영웅입니다. 땜장이는 좋은 영웅일지도 몰라요. 땜장이 좋은 영웅이죠. 참 좋은 영웅이죠. 시크릿 상대로 승리를 가져다 준 영웅인데. 자, 뭐 그래도 땜장이가 이전과 좀 다르게 영웅의 정화를 파밍할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싸우는 템포가 좀 빨라져서 보는 맛이 생기긴 했습니다. 20분의 파편으로 이 기계 행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일단 기계 행진이 기본 스킬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 같은 파밍 이후에 그냥 운영만 하는 땜장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땜장이긴 한데 그게 싸우는 입장에서 상대하는 입장에서 좋은 건지 또 나쁜 건지는 상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일단 마지막 배너로는 일단 Fnatic 땜장이의 정말 어마어마한 아군이 될 수 있는 야수 지배자 늑대인과 함께 밴이 되었고요. LGD는 여기서 박쥐기에서 밴해 줍니다. 땜장이를 보호해 주는 픽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땜장이 보호 픽을 하나 더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양쪽 다 막 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땜장이를 더 보호하고 싶다면은 뭐 글쎄요. 이미 폭풍 잠깐 이미 폭풍령이 있는데 뽑은 거라서 자, 자연의 연자로 기동력만 빼주죠. 폭풍령 상대로 땜장이를 뽑는 이 과감한 모습. 오늘 LGD의 컨셉은 Nothing to say 선수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암의 중심의 팀이었기 때문에 암의 선수 중심의 팀이었기 때문에 캐리 중시역. 그래서 미드는 정말 판만 깔아주는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NTS 선수 가장 많이 한 역할 중 하나가 한 영웅 중 하나가 죽음의 연자였죠. 하지만 오늘은 원소수사도 그렇고 땜장이도 그렇고 2번 중심의 운영을 오늘 좀 시험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상대가 시크릿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LGD, 일단 NTS 선수가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서 뭐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상당히 많은 자원이 미드로 몰리고 있고 일단 플라틱 트로 전쟁군지 밴을 줬는데 LGD 아메 선수가 어떤 캐리를 가져갈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뭐 원한다면 모플링도 쓸 수 있긴 합니다. 모플링 내지는 뭐 슬라다 상대할 만한 그림이 있을까요? 슬라다 청각검사 상대해야 되거든요. 청각 4번에 2호 5번 혹은 뭐 청각 5번이든 약간 2호랑 청각 서폿이란 좀 욕심은 그득하지만 레인저는 강한 조합으로 가져왔는데 이걸 버틸 만한 건 테러블레이드. 아, 벤이 안 됐네요. LGD 아메 선수의 그 무시무시한 테러블레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벤이 되었었는데 아 이게 나오네요. 벤이 안 됐었네요. 자, 추한 선수의 폭풍력 미드, 제트 선수가 2호 잡아주고 있고 DJ 선수의 천과 검사로 가고 있습니다. 레이브 선수의 캐리 자이로콥터, 데스 선수의 오프레인 슬라다, LGD는 아메 선수의 테러블레이드, 나팅투테이 선수의 땜장이가 미드, Y 선수의 디섭터 서폿, 페이스변 선수의 오프레인 마그누스, 진큐 선수의 고대 티탄 서폿이 되겠습니다. 사실 Fnatic이 이런 식으로 뱀픽이 되는 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Fnatic이 서폿들이 둘 다 약간 4번이 되는 선수들? 인게 있어가지고 골드를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든 잘 분배해가지고 상당한 역할을 하는 서폿 두 개를 동시에 4번 두 개를 동시에 굴리는 듯한 운영을 보여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 점이 레인 장악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LGD 진짜 무시무시한 픽들 가져왔고 또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하니까 진짜 스킨들이 무시무시하네요. 아니 뭐 스킨에 가려가지고 영웅들이 안 보여. Fnatic은 오른쪽은 좀 멋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약간 순정? 아 뭐 2호에는 붙일만한 장식물이 없긴 하죠. 자, 참고로 저 2호 동행큐브 스킨은 뭐랄까 그 한정 스킨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거 다음으로 끌리는 게 지진술사인데 제가 지진술사는 없거든요. 근데 2호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 2호 안 하지게 됐죠. 하, 자, 처음으로 3연속 처치를 달성한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땜장이. 게임 종료 시에 수입 기대 많은 거는 아메 선수. 10분간 룰을 더 많이 획득한 팀은 LGD 하죠. 처음으로 마지막 타격 50회 달성은 땜장이. 야, 지진사 복각하면은 진짜 저 바로 살 것 같긴 한데
스턴. 땜장이 화이팅. 어, 진표 선수 데스 선수를 만났어요. 이거 잠깐만, 이거 스턴 찍었습니다. 자, 이호가 붙어주면서 싸우는데, 자, 다 뒤로 빠지고 있죠. 어, 근데 아메 선수 이거 일단은 딜 넣어주면서 시작하거든요. 거기다가 일단 투영 잘 찍었습니다. 투영을 거의 3명한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켓 잘 들어갔고, 로켓 데미지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땜자이가 굳이 1레벨 레이저를 찍을 필요는 별로 없는 게, 조금 더 쿨다운이 짧고 데미지 잘 들어오는 이 열추적 미사일을 찍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게, 요즘에 땜장이 미드가 상당히 메타가 다양하죠. 자, 슬라다가 계속 스턴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박수 좀 그만 쳐봐! 김치 선수 이거 싸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 근데 테러비 또 위험해졌어요. 잠깐만, 투영! 투영 또 써야 돼요. 투영을 사이드 쓰고, 아, 쓸 때는 렉날. 근데 이거 죽었죠. 아, 이거는 뭐 누가 먼저 죽느냐? 근데 데스 선수 죽어 같긴 한데, 한 대? 아, 한 대가 부족해서 안 죽네요. 자, 여기에서 자, 빠집니다. 아메 선수 뭐 1대 싸우고 시작하는 거는 약간 거의 뭐 패턴 같은 느낌이나. 어, 근데 위쪽에 2호가 붙었네요. 여기 위쪽에 저는 천갑이 붙을 것 같았는데, 천갑이 오히려 세이프로 붙고. 근데 진큐 선수 2호가 힐을 해주고 있어도 고대 티타의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히려 푸나틱 쪽을 좀 조심해야 되죠. 아미 선수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파밍 가지고 있고요. 자, 땜장이는 레이저까지 찍으면서 일단 이름을 찍었습니다. 추원 선수 좀 힘들어요. 아, 실명 걸려. 땜장이 저, 땜장이 솔직히 저 웃음소리만 아니면 덜 짜증날 텐데, 웃음소리가 문제야, 웃음소리가. 근데 웃음소리 듣다 보면 약간 찐땀이 있어가지고 또 땜장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듣다 보면은 정드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진큐 선수 슬슬 조심해야 되죠. 일단 여기서 치유물약 한번 쓰기 위해서 딜교를 한번 쭉 한 것 같고, 치유물약 하나 더 봤습니다. 자, 자이로크부터 마구스와 디스부터 상대로 견제를 좀 바꾼 있지만, 막타가 밀려, 아, 막타가 밀려요? 세 개밖에 못 먹었어요, 레이븐 선수? 어, 레이븐 선수 막타가 좀 많이 부족해요, 이거. 자, 풀링을 한번 하긴 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몰려오는 웨이브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워낙에 마구스 데미지가 벌목도끼에다가 이 강화까지 쓰다 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디나이 싸움에도 밀리는 거겠죠? 디나이 세 개. 자, 거기에다가 지금 바로 잠깐 마구스가 지배대 투구 빌드 가고 있네요. 이거 땜장이 올인 같은데 이거? 마구스 일단은 충격파가 없는 대신에 이건 잘못해서 체력 낮아져도 도망갈 수 있는 빌드죠. 총합검사도 일단 싸움과 탱킹이 다 도움되는 수호의 강타 찍었고, 땜장이는 재정, 어, 이거? 디스럽터가 가서 수령룬을 일단 먹긴 먹는데 쫓아갑니다. 어, 2레벨! 추한 선수 이거 앞에서 길막할 것 같거든요? 길막 당하고, 아, 사마 2레벨 열추적 미사일 데미지 190이거든요. 누구나 그렇다 계획이 있죠. 열추적 미사일에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건 디스럽터가 아래쪽 룬 가는 미드레이너 확인한 다음에 포탈 오는 거 너무 좋았죠? 아, 이런 센스가 좋습니다. 킬 만들어주고, 땜장이 4레벨. 수령룬 아직 들고 있고요. 당겨서 딜교환 해주는데, 일단 수령룬 아직도 들고 있어요, 땜장이. 풍요를 먹어주고, 3분은 여기, 이거 땜장이가 저거 가서 먹으라는 건데, 어, 이거 가서 먹으면 대박이긴 해요. 레디언 탐사까지 눌렀는데. 아, 일단은 아, 와디. 어, 이건 박수치면 안 돼. 미드레인 좀 힘든데요? 어, 폭풍령 아파요. 아, 이거 아메 선수가 먼저 막다 찍겠네요. 땜장, 아, 잠깐만. 어, 근데 이거? 땜장이 지금 자연스, 아, 잠깐, 아, 이거 약간 상대방의 와드 위치로 가다가 물병 먹으면서 한번 버티고, 어, 이거 잠깐만, 밀주 미사일 맞으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아! 아! 마이 갓! 아! 이럴 순 없어. 아, 그래, 바로 4분 수령룬 바로 또! 아, 진짜 수령룬 두 개 먹잖아, 이러면은! 홀리 몰리. 이게 디스럽터가 던진 공의
스노블링. 아 그래서 이호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네요. 이거 위에 룸먹으로 오면 잡겠다라는 거죠. 폭풍력 어딨어? 폭풍력 포탈이 쿨다운해서 못 와. 아 폭풍력 포탈이 쿨 바로 왔으면 위에서 낚았을 텐데. 와 이거는 이쯤 되면 그냥 진큐 선수에서 한번 죽고 대충 한번 죽고 나서 어 미드로 포탈 타가지고 채워줘도 되고 디스럽터도 그냥 사실 마다 다 쓰고 죽어도 되긴 해요 지금. 5분에는 룬이 안 뜨기 때문에 땜장이 아 집에 갈 수 있어 이제. 아 뭐야 왜 6렙이야 뭐야 왜 여기 4렙인데 왜 6렙이야 아니 버그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왜 혼자 6렙이지? 자 고대탄 죽었고요. 아니 근데 왜 6렙이죠? 저 버그 걸렸는데 랩 맞 이거 맞 왜 잠깐 지금 5분이잖아 5분에 왜 6렙이 찍혀있죠? 아까 5분 전에 6렙 찍혀있었는데?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내가 했던 게임 맞나 이거? 어 틴커가 아니 틴커가 얘 트분 이제 안 가죠. 트분 안 가고 요즘 신발을 아예 안 갑니다. 신발을 요즘에는 거의 대거를 가죠. 아 아니 고개만 좀 내밀자. 아 그리고 바로 돌아오네. 아 시야 다 보여요. 돌려주나요? 아 이거 오는 걸 돌려주면 될 것 같긴 한데 기재 선수 왔다가 아 끔찍하네. 6레벨 되면 스킬 두 개 생기는 영웅이 있다? 뒤에 시야 있는 거 알죠 이러면은? 투브가 5분에 찍히는 영웅이 있다? 어 6분? 아 근데 이거 디섭터 먹다가 죽겠네요. 어 그래도 2호가 힐링 해주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아 그래도 2호가 힐링 해주면서 폭풍력 살아남습니다. 레이저까지 쏠 수 있는 위치는 모르겠지만 저 혼자 간 거라서 어쩔 수 없죠. 근데 곧 있으면 대고 나와요. 이거 10분 전 대고 야 이거 팅커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잠깐 템포가 너무 빠른데요? 아 잠깐 아 이게 마취가 필요가 없어진 게 뭐냐면은 레이저가 이제 광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레이저가 광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저로 파밍하면 돼요. 대거 슬슬 예약되는 것 같은데요. 딥선 사망. 그 슬라다가 위해서 잘 크고 있긴 하네요. 슬라다 대거가 많은 것 해줘야 됩니다. 여기 스택을 하고 3스택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폭풍력에 대해 6렙을 찍긴 했습니다. 그나마 폭풍력의 기동력으로 땜장이를 물러갈 수 있긴 한데 땜장이가 요즘 튼튼하게 가긴 해요. 자 위로 갑니다. 어... 땜장이 먼저 가도 되나요? 진천서가 오긴 왔는데 아! 딜... 자 그러면은 재워놓은 동안 집에 한번 갔다 오고요. 이건 지큐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플레이한거죠. 이게 좀 깁니다. 4.5초, 4초, 3.5초. 근데 이게 이걸 짧게 해주는 15레벨의 특성 중에서 이 시전시간 짧게 해주는게 있긴 한데 어 여기 스택 뺏겼어요. 이걸 폭풍력이 스택 먹었고 근데 이거를 일부러 안 찍는게 낫다라고 느끼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저 시간만큼 집에서 어 리젠을 하면서 올 수 있는 거라서. 어 아래쪽 합류합니다만 지나가는 폭풍력 어 폭풍력 지나가 넷플릭 선수 일단은 디제 선수 레이저 마크 녹아버리고요. 그리고 궁 맞았고 열추정 미사일 레이저 레이브 선수 지금 체력이 많이 내려갔는데 체력이랑 마나 둘 다 없는 상태에서 나트스에서 이제 뒤로 빠집니다. 근데 이거 폭풍용 잡았기 때문에 땜장이 지금 매우 신났어요. 대거가 곧 나와요. 아니 왜 대거가 지금 8분인데 수입은 일단 마그너스가 1이긴 하고요. 아니 슬라다 어? 걸렸는데? 어? 잠깐만 이거 어... 죽어 이건 자 진짜 아 근데 스톰이 폭풍력이 너무 안 좋아 왜 이렇게 그러니까 레인저이 너무 약한 것 같아. 레인저이 너무 약한 거에 비해서 중반 임팩트는 공허령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느낌? 아니 8분 39초 대거가 말이 됩니까? 아니 왜 이게 지금 나오는 거 선생님 저 이 게임 못 볼 것 같아요. 역겨워가지고 이거 대거로 따라가서 열추정 미사일 날리면은 아 여기도 잘못하면 보이거든요? 오 그래도 추한 선수 잘 빠져나갑니다. 저는 이 게임
아니 나는 LG를 응원하는데 땜장이는 좀 머리 아파요. 뭐 머리가 아픕니다. 심지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베 선수 수입 3위 됐어요. 아니 근데 정글을 안 먹고도 정글 안 먹고 킬 내면서 대거를 8분에 띄우는 게 너무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게 도타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 아 걸렸어. 보인다고 맞았죠. 젠장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 그냥 포탈로 빠졌고요. 디제 선수 위쪽에 밀어내고 있는 슬라다. 슬라다도 일단 도전에 두고 먼저 갔습니다. 킹이 필요한 거죠. 그 땜자이가 10분 안에 4킬 1러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1차 밀었고 1차 교환되고요. 서로 똑같이 1차 교환. 자 그럼 미드 1차를 가나요? 자 자이로콥터도 수정권까지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땜장이가 온다면은 어떨까? 땜! 장! 이.. 아 반피 됐어. 아하하하 마이 갓. 치유 물약 먹어야 돼. 아.. 너무 끔찍해요. 땜장이 스킬 한번 돌리니까 반피가 됐어. 그래도 실력 걸려있나? 아니죠. 자 폭풍력! 열심히 복구 중! 폭풍력 지원국까지 거기서 뽑을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땜장이... 지원국까지 언제 나와요? 아 심지어 이제 방어망도 나오고 있어. 아니 방어망이 이미 나와버렸어. 방어망이 지금 1레벨에 상태 정리 20이거든요. 메인 다 막아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땜자이가 다른 레인에서 시선 다 끄는 동안 타워가 하나씩 밀리고 있고 정글에 테러블레이드가 먹고 있고 저희가 지금 땜자이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물론 상대방도 땜자이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 3명 뭉쳐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있고 아메 선수 그 무한파밍이에요. 무한파밍. 이 선수 지금 마트 보고 있으면 나옵니다. 자, 마그누스 절멸난검 준비하고 있고요. 능력 이거 지배자 투구로 크립 못 들고 있죠? 지옥군 분쇄자. 솔직히 이거는 그냥 지옥군 분쇄 타고 오래 재배치로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빠져나가지 못했고 나틱세이 선수가 오 뭐야 오 4연속 처치였네. 위쪽에서 징크 선수 잡아먹으면서 4연속 처치 가져갔던 2호를 먹어버리면서 337골을 또 추가합니다. 곧 있으면 아가님 나오겠는데요? 이게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대회에서 땜장이는 약간 동남아 팀들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그냥 생각보다 NTS 선수도 동남아 선수긴 하죠. 말레이시아 출신의 중국팀 미드레이너 나팅투세이 선수 푸나틱을 상대로 그 잘국의 서버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게 축소광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가님과 축소광선 되는데 범위도 늘어나지만 체력을 10% 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이거 일단 데미지 플러스 142, 144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최대 체력을 깎습니다. 최대 체력이. 아 끔찍합니다. 요즘 땜장이들은 사실 이거 말고 힘대거랑 그니까 압도적 전멸이랑 그 시바윤총을 가는 빌드도 있는데 땜장이 지금 너무 잘 커가지고 그냥 아가님의 홀 가도 되죠. 아가님의 홀을 가면은 땜장이가 튼튼해집니다. 방어망 그래서 걸어주고 있고 연막 쓰고 가는데 보여요? 자이로코트 보입니다. 전멸라금 나와있어요. 마그누스 이거는 1인이기 때문에 굳이 궁 쓸 필요 없습니다. 연막 풀렸고 아 이게 콤보죠. 아 여기 아 근데 스턴은 못 맞췄네. 페이스턴 선수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레이브 선수 사망. 방금 마그누스도 요즘에 마그누스 하실 거면은 방금 같은 콤보는 알아두시기 좋습니다. 이게 충격파가 적들을 당기기 때문에 적들이 가까이 와서 충격파로 당기고 나서 꿰뚫기를 쓰시면은 굳이 궁을 쓸 필요가 없고요. 잡았어.
땜자기를 잡아냈다. 적이는 살아있다! 슬라다가 잡아냈고 그동안 미드로 달렸다가 오고 있습니다. 슬로카 먹고 마그누스 오고 있고요. 선수 깨뜨기 당겨놓고 쫓아가고 있죠. 이러면은 스턴 연계 가능. 하지만 뒤쪽에서 DJ 선수가 공 쓰려는 거 보고 뒤로 빠집니다. 땜장이가 근데 곧 있으면은 아가님이 나옵니다. 아가님이 나오고 나면은 하... 근데 폭풍용은 곧 있으면은 주얼굿까지가 나오나봐요. 주얼굿까지가 등장 14분 50초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테러블레이드 마트도키 나왔는데 일단 테러블레이드는 확실하게 못 잡고요. 제가 테러블레이드가 왜 제가 15분에 뭐 이 정도면은 뭐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땜장이를 잡는다고 해도 테러블레이드를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올지가 봐야겠네요. 일단 자이로콥터 아가님을 준비하고 있고요. 1200골에 남았습니다. 일단 테러블레이드 다음 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코어 템까지도 시간이 벌릴 것 같으니까 스카디의 눈 준비를 하네요. 확실히 이거는 자이로콥터 상대로 나쁘지 않죠. 원거리 영웅들 상대로 더욱더 효율이 좋습니다. 댐장이 아래쪽 가서 또 빈레인 밀어주는 척 하다가 아메 선수 환영을 밀라고 하고 자 밖에서 방어망 풀러 돌리고 있죠. 이쪽에서 돌리면서 싸움 들어가는데 아 스턴 연기 들어오면서 DJ 선수 킬. 자 날아오는 폭풍령 자 침묵을 서포트 걸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Y 선수 일단 궁 썼고요. 궁 써서 일단 잽 선수가 못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 잽 선수 그래도 재미치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땜장이가 왔어요. 자 이러면은 데스 선수랑 자유로부터 도망쳐야죠. 언덕의 땜장이 방어망 써가지고 일단 안전하게 하죠. 폭풍령 정말 화려한 돌파였는데 딜이 없네요. 아 620 아마 그냥 슬라다도 아무것도 못했네. 이렇게 이거는 뭐 청각검사 궁 쓰려고 했는데 뒤로 돌려지고 그러면서 마그누스가 들고 있던 켄타로 스턴 넣어주고 마그누스가 지배자의 투구 컨으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컨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하면 좋으니까 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죠. 아! 저격수가 나왔습니까? 아 뭐.. 왜 나오지? 오! 틴커가 나왔군요. 아니 저격수도 나왔습니다. 기계공학 이제 다 나온 건가? 벌목꾼, 땜장이, 저격수 저격수, 태엽장이, 자이로컵터 다 나왔죠? 아! 기술단은 기계공학이라보다 기술단은 약간 화학 쪽이라든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폭탄은 뭐랄까 기계공학이라기보다는 그 조금 더 화학 쪽에 가깝잖아요. 자 또 이거 드링크를 시작 보고요. 이러면 또 가야죠. 틴커의 수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미디였습니다. 9분 전에 대거를 뽑은 땜장이 로지아 계속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아면서도 굳이 올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땜장이도 일단은 뭐 아가님 올 직전이라서 굳이 무리하진 않아요. 이오도 일단 메카즘 나왔을 때 그래도 잽 선수가 이오 템을 잘 뽑았습니다. 자이로콥터 중심으로 싸움이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자이로콥터랑 이오 외에 다른 형들 전부 다 죽인 이후에 자이로콥터 무한 컨트롤 당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7화 지팡이가 끝난 이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땜장의 궁극기에 그 약간 부차적인 두 번째 스킬로 이 단신속 수송이 생기기 때문에 여행의 자화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들어와서 오 이번에 타이밍 맞춰서 궁 쓰려고 했는데 일단 슬라다 잡아내는 와이 선수가 먼저 잡고요. 데스 선수 살아나가나요? 일단 고에스타 뒤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서 땜장이 컨트롤하고 땜장이 컨트롤해서 잡아냅니다. 이거죠! 레이븐 선수 2호와 함께 제대로 이득 보고요. 테러블레이드 타이밍 꿈이 있긴 한데 일단 뒤로 빠진 선택 하나요? 일단은 궁으로 체력 바꾸고 뒤로 이탈합니다만 이거 고에스타 한번 세이브 가능하긴 하거든요.
발구르, 발구르기 들어가면서 싸워주는데 더 이상 궁이 없습니다. 오, 여기에서 푸나틱 제대로 한타! 좋아요. 아, 2호 재배치로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았죠? 딜이 살짝 부족한 상황. 마그누스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딜 쪽 빌드가 아니라 좀 유틸 쪽 빌드이기 때문에 순삭을 하기 위해서는 테러블레이드가 탈바꿈 켜줘야 돼요. 지금 LGD가 약간 평소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했지, 약간 팀 컬러 중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약간 딜이 확정적으로 약간 딜을 넣는 멤버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멤버 외에 페이스피아 선수도 되게 유틸성으로 약간 서포트 쪽 3, 4, 5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그누스가 약간 본인 딜이 좀 없었죠. 땜장에 일단 아가님의 홀 나왔고 이제 멀리서 쓰기 위해서 렌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렌즈 자체가 만화 재생과 최대 만화를 늘려주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자, 이 언덕시야로 계속 이득 보고 있는 푸나틱. 자, 땜장이 그래도 역시 폭풍령이라는 카운터, 슬라다의 이런 진입 카운터 버티는 게 어려워 보이긴 하고요. 여기에서 15레벨 특성이 구습 찍히는데 뭐를 찍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풍령은 아직 만화 재생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증얼꽃까지 증얼꽃까지 하나 들고 바로 7월 18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만화 재생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고 있죠. 집에 한번 가서 만화 채우고요. 자, 슬라다 일단은 자이로콥터 7화 지팡이, 슬라다 7화 지팡이 준비가 되고 있고 2호 타라스크의 심장! 아, 제프 선수 역시 크게 지릅니다. 근데 트러블레드 지금 템이 다 나와있네요. 슬라다 고립시켜놓고 사망. 근데 나머지 빠져야죠. 근데 이거 슬라다 잡는 데다가 트러블레드가 자신의 탈바꿈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걸로 오브젝티브 하나 먹어야 됩니다. 탑은 너무 밀려있고 미드 2차 가나요? 땜장에는 위로 한번 가서 막아주고요. 아, 사거리 너무 길어요. 거기다 렌즈까지 가면은, 아, 이거는 아니면 탈바꿈으로 그냥 포탑 치나요? 이게 어쨌든 1차 포탑은 우회 공격 방지가 없기 때문에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되긴 하죠. 강화의 문양이 지금 없고요. 위에서 제프 선수 빠져나가는데, 자, 위로 풍령 포탈 선택하는데요. 와! 아까 저 포탈 왜 이렇게 길어? 어디로 포탈 누른 거죠? 아, 폭풍형 방금 포탈 너무 길었는데? 그래도 물론 다 빠져나갑니다. 아, 근데 방금 위험했죠? 아, 포탈 왜 이렇게 길지? 제가 보기엔 우물이 아니라 딴 데 누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뒤서부터 일단 궁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뭐 녹아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바로 사망하고요. 자, 시야 잘 잡고 들어와서 대거 사는데 바로 재배치 들어옵니다. 마그누스 궁 대기! 하지만 일단 빠져나가는 선택, 이거 이탈하자. 왜냐면 테러블레이드가 탈바꿈이 없거든요. 자, 테러블레이드 일단 투영 쓰고 뒤로 빠지는데 투영을 잘 걸어놓긴 했어요. 자로부터 데미지 많이 주고 있긴 합니다. 오, 자, 마그누스 조심해야 돼요. 대거 준비 중! 대거 주방에서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꿔서! 녹여버립니다. 레이븐 선수는 7월 18일 키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스턴 이후에 체력이 많이 빠진 상황. 나티스, 나띵투세이 선수 뒤쪽에 대기하고 있고요. 아가드미 빠진, 아가, 알기스 빠진 이후에, 7월 18일 빠진 이후에 레이저 쇼 들어갑니다. 자로부터 체력 쭉쭉 빠지죠. 레이저 쇼. 자, 그리고 위에서 4번 길이의 어마어마한 대결. 재우고 청각검사 빠질 수 있나요? 일단은 잽소드까지 잡아내고요. 탈바꿈 빠진 타이밍에 디셉터 잡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 이거는 DJ 선수 너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 사망합니다. 아메 선수와 페이스피안 선수가 한타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면서 바로 탑 2차까지 갈 여유가 생겼고요. 수입 15,000골드까지 올라가는 테러블레이드. 자이로콥터도 파밍 정말 열심히 했는데 12,000골드에 멈춰있죠. 그리고 테러블레이드는 7화 지팡이 이제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 마그누스 염동의 지팡이까지 이제 뽑아냈고요. 땜장이가 렌즈가 나왔습니다. 이제 렌즈 이후 템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욕심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시바윤 총이랑 슬슬 압도적 전멸 쪽으로 가도 되긴 합니다. 바이세나, 아, 그냥 단일 타겟으로 끝내겠다. 바이세나스를 하긴 지금 이번에도 폭풍령을 상대하는 순간적인 디세이블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혼자서 딜 넣을 생각보다는 그 이제 디세이블, 무한 디세이블 이어주면은 이긴다
확실히 이게 혼자 캐리하는 게임이 아니라 뒤에 캐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게임의 땜장이라서 우려할 필요가 없네요. 디스터부터 염도령 지팡이까지 뭐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그냥 혹시나 모자 든 채로 아가님 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긴 한데 세이브템. 왜냐면 이제 풍령이든 다른 영웅들 디스터 너무 노리고 오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염도령 지팡이 쪽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군 세이브해도 좋긴 합니다. 땜장 이미 궁극군 나와 있습니다. 채로 2100 정도. 청각 검사 와드로 일단 오는 것이야 봤어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포탈 있는데 안 누 너무 안 누른 거 아닌가? 일단 위치든 파악했는데 그냥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페이스맨 선수가 갑니다. 청각 검사 어디로 도망치나요? 이동해서 가는 건지 일단 DJ 선수 드디어 포탈 타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많이 끌었습니다. 자 마그누스 그냥 이런 빠르게 합류해 주고 있죠. 꽤 되게 쿨다운 감소 찍었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그 오버레이가 아마 적용이 하나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툴 하나 설치한 게 있어가지고 스킬에다가 이 시청 화면에서 스킬에다가 마우스를 대면은 스킬 설명이 영어로나마 나옵니다. 그걸 제가 시간이 되면은 어셋 받아서 한국어로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사실 그거는 도타 어셋에서 가져온 다음에 베끼는 게 더 낫긴 하죠. 다만 이제 뭐 그거는 또 그쪽에 개발자들을 연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살짝 귀찮네요. 그 TI 공식 방송, 공식 중계 방송도 가서 스킬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은 아마 스킬 정보가 나올 겁니다. 이게 레이어스라고 그 이쪽 영어 쪽 중계진들이 만들던 툴이 이 스트리머 쪽 툴로도 좀 파생된 거거든요. 정말 기술의 발전이란 어마어마합니다. 테러블레이드 이제 다이달로스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딜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과중에 땜장이 슬슬 발세낫 완성이 되어가네요. 자 8000골드 차이 LGD 이번에는 땜장이 쇼로 처음부터 폰을 쏙 빼놓은 다음에 아메 선수가 슬슬 마무리 짓고 있죠. 오 방금 파편을 통해서 뿔 내던지기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이로콥터 7호의 스파이가 빠졌거든요? 아 이거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땜장이가 다른 지역 막아주고 있고 지금 뿔 내던지기 쿨다운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가려면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7호의 스파이 쿨입니다. 네, 자이로콥터 사타의 소나기 준비 중. 테러블레이드는 일단 딜 먼저 간 다음에 사타의 소나기 갈 것 같고요. 아 시야가 많이 깜깜한 푸나틱 많이 갑갑합니다.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2차 포탑 열심히 그냥 돌려깎는 아메 선수. 그냥 변신해버리죠. 폭격 요청 따위 당하지 않고. 아 방어마 아 이제 만렙이라서 상태저항이 50이에요 상태저항이. 상태저항 방어망 어디 있나요? 방어망? 방어망? 염도령 지팡이로 아니 방어망 아 방어망 좀 걸어줘라! 자, 일단은 티타는 잡히고요. 자 여기서 디서터까지 잡히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아메 선수 테러블레이드는 역시 이런 거죠. 저는 방어망 있었으면 진짜 살았을 것 같은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봐야겠습니다. 방어망 여기 서 있었기 때문에 요 뒤에서 좀 걸어주면 될 것 같았는데 땜제가 위쪽을 빠져서 이쪽을 먹고 있었거든요. 위에를 푸나틱이 되게 날카롭게 잘 찌는 타이밍이었죠. 근데 그 타이밍이 로션 타이밍이었네. 아 LGD 약간 조금씩 애매한 타이밍 나와요. 일단 연결이 일단 끊을 때 스턴 들어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마그누스 안에 타면서 들어오는데 누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누군가 놓을 거다! 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왔습니다. 오! 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캔터 정복자가 스턴을 넣어줬습니다. 마그누스 빠져나가겠지만
붕이 한번 실패한 이후로는 그래도 이거 붙여서 잡을 생각을 끝까지 합니다. 아 페이스탄 선수 용기는 가상했습니다만 궁극기를 알고 피한 건지 모르겠지만 추한 선수가 피해내면서 플라티에 여기서 한번 웃기고 가네요. 자, 미드에서는 7화지팡에 테러블레이드가 쓰면서 일단은 살아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사탄의 소나기 준비합니다. 땜장이 그래도 바이스나시 나왔다는 게 문제네요. 땜장이 발사 나왔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실수는 없습니다. 어? 자, 염동 지팡이로 한번 이탈하고요. 여기서 7화 지팡이까지 키고 들어오는데 뭐 캐터스 종목자로 살려줄 수가 없죠. 자, 슬라다 상당히 좋은 돌파력 보여주면서 서포트를 잡아냅니다. 다만 이제 7화 지팡이가 슬슬 짧아진다라는 것 그 점이 중요하네요. 고스탄 침묵 걸렸고요. 오, 응급 플라티 갱킹 게임으로 잘 끌어가고 있어요. PSGLGD 여기서 좀 출혈이 큽니다. 코어들의 수입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서폿이랑 그 아래 이하 이 오프레이너들 수입 차이가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플라티 강력한 약간 동남아식 산발적인 갱킹 운영으로 폭풍령이 드디어 좀 이득 보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시바이온총 준비하는 폭풍령 땜장에는 발사 이후에 7호까지 준비합니다. 역시 마법 면역이 중요하죠. 자유로부터 일단 아가님의 홀 준비해주고 있고요. 슬라다는 약간 늦긴 했지만 여기에서 공무의 군도 가지고 있고 탑 2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테러블레이드 일단은 가죽책 잭터 좋은 템이 아직 안 나왔네요. 여기서 딱 테러블레이드용 아이템 하나만 더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없네요. 그 외 자율컵터는 성기살검 좋습니다. 어디로 돌아오면서 연막 그 테러블레이드 굽혔어요. 굽이 아니라 탈북궁 켰어요. 자 뒷라인 가면서 디스업터 누르죠. 디스업터 살아있습니다. 돌렸고 7화 지팡이 썼어요. 테러블레이드 탈북궁을 뽑아내긴 했는데 청원검사 뒤쪽에서 발사는 받고 사망. 이러면은 일단 1대1 교환 1대0 교환이지만 테러블레이드의 이 아까운 탈북궁에 빠졌기 때문에 2차 밀어야 됩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파밍 일변도 가지고 있는 테러블레이드인데 파편? 여기서 파편을? 에? 근접으로 싸울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인가요? 보통은 파편을 잘 안 가고 아가님의 홀을 가는데 테러블레이드 여기서 파편 갑니다. 뭐 파편을 가면은 이 마우스의 강화와 함께 이득이 좋긴 해요. 마그누스 일단은 뒤로 빠지고요. 아 레이저 폭발 장비 일촉 식발로 인해서 나름 데미지와 함께 실패에 걸렸었죠. 후령 뒤쪽에 웨이브 끊어주면서 밀려주고 있고 자 Y 선수 짐꾼 잡아내는데 일단은 수입은 여전히 LGD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청각검사 점멸하검 사실 이 게임의 진정한 욕심쟁이는 그렇다면은 테러블레이드인가? 나 샤드 탭을 하고 싶어졌어. 아가님의 파편가는 테러블레이드 하고 싶어졌다. 진짜 갔어. 와. 근데 이러면은 진짜 마그누스랑 연계가 되게 좋긴 하겠네요. 강화 받고 원래 데미지 높고 거기다가 공속 늘어나고 추가 보너스 나오고 공속 늘어나고 전문적으로 벌었지. 비트 정리 해 주고 있는데 일단 아이스는 더 이상 없고 여기 파편 누가 먹었을까요? 아까 이거 먹었죠?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전초기지 먹고 기다리고 있긴 한데, 자, 프나틱 들어오나요? 일단은 LGD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땜장이 일단 바로 7원씩까지 쭉 올릴 생각이고요. 발세낫을 이 의식력 로브와 함께 써주겠다는 거죠. 테러블레이드 탈바꿈이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더 가지 못하고 있고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회 공격 방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원거리 전투 병영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막 한번 쓰나요? 지배대 투구 현재 선택한 크립은 웃음을 낼 때 위로 가서 웨이브트 정리 주고 미드레인에서 연막 쓰고 오긴 합니다만 폭풍령이 앞에서 보인다고 해서 근데 이거 살짝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서로 못 봤네요 서로. 자 먼저 들어옵니다. 폭풍령 들어와가지고 물어주는데 여기에서 고지탄 먼저 녹여버리나요? 고지탄 살아남았어요. 일단은 한 타이밍 더 버티는데 일단 디저도 크리에 사망하고요. 서로 4번 교환을 하고 마나가 다 빠진 폭풍령 이제 슬슬 체력도 다 빠질 예정이죠. 아 이거 그냥 내가 잡을게. 나팅스의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서 자 악마의 열이 써서 아니 뭐 없어졌어? 아니 지금 아 우드머리 늑대에다가 다이달로스에다가 지금 그 체력이 낮은 게 아니었거든요? 청각검사가 체력이 한 20% 30% 남아있었는데 한 방에 크리로 없어졌죠? 자 계속해서 악마의 열이 써주고 있고요. 자 악마의 열이 갑니다! 가라! 아니 잠깐만 자유쿠터가 있었다고? 아니 잠깐만 이거 악마의 열이 진짜 세잖아! 잠깐만 뭐야 자 그래서 골드부활 많이 합니다. 일단 LGD도 골드부활을 땜장이에 하고요. 아니 이거 그냥 강화받고 써니까 죽는 돼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악마의 요리가 쿨다운 14초인거 치고는 지금 체력도 높아가지고 20% 소모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사타의 소나기도 있고 아니 이거 생각보다 좋은 아이템일지도? 자 여기서 이거 날아갑니다. 진큐 선수 잡기 위해 들어온 건데 일단 진큐 선수는 잡히고요. 아 현실 보석! Y 선수가 산 현실 보석을 회수합니다. 자 골드 부활은 지금 LGD와 플라티 하나밖에 없네요. 아 현실 보석 가져왔는데 아까 한타 때 너무 셌어요. 테러블레이드가 테러블레이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여기 신속 점멸까지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자이로쿠터는 일단 은빛 칼날이 있어요. 서로 좀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죠.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어. 자, 테러블레이드 신속 점멸 로션 확인했고요. 전초기지 가져옵니다. 이러면 전초기지 두 개 다 일단은 LGD가 가져오고요. 자, 자이로콥터가 일단 크리를 가야 되긴 하는데 생존력도 필요해가지고 크리랑 생존력을 합친 은빛칼날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템도 상당히 좋은 템이긴 합니다. 워낙 처음에 그 수정검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정검에다가 그냥 어두운 것만 붙이면 나오는 템이라서 다이달로스를 안 간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굳이 테러블레이드가 제거해야 될 만한 그게 없긴 한데 그... 청각검사님? 어디 가셨죠? 아 집으로 포탈 탔네. 아 갑자기 없어져서 죽은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영웅이 2초만에 죽습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 맞죠? 아, 그래도 여기에서 에? 데미지가 왜 이러죠? 자이로프터 들어와서 일단 7-18 켜야 되는데 뒤에서 나츠테이 선수 근데 알기스 먹었어요. 레이비 선수 알기스 먹고 일단 사타에서 쓰고 있는 와중에 페이스턴 선수 빠져나갈 수 있나요? 레이저로 일단 잡아내고요. 일단 나틴스테이 선수는 지금 연금의 원반이 한번 터졌거든요. 치즈를 먹은 마그누스가 일단은 자기 회체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이로콥터가 아가니의 축복까지 뺏긴 했네요. 그러면은 3개 중에서 2개는 프나틱이, 치즈는 LGD가 가져가서 바로 먹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제는 마그누스와 고디스탄 말고는 골드 부활이 없는 상황. 이거는 그냥 그대로 4차 밀어도 되고요. 악마의 열이 보여주세요! 공속봐. 이거 4차를 쳐도 되고요. 라비 선수 그냥 4차를 치는 선택합니다. 이렇게 쭉 밀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스나틱 버틸 수 있나요? 침묵 걸었는데 오! 잡았어요? 땜자이가 항상 중요할 때마다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 올려서 2호 잡아내고 악의 무리들을 처단했다? 라는 느낌인데 테러블레이드는 환영이 남아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아 무한 돼지 자 들어서 좀 열심히 도망쳤더니만 돌아오고 DJ 선수 축소광선 열심히 맞고 작아집니다. 자 살아오자마자 바로 잔영으로 돌아버려가지고 재생 이거는 이제 바로 대구로 들어오는 거 막아주고요. 전멸을 바로 돌려주고 GG 바다에는 LGD 뭐랄까 중간에 스나틱이 잘 싸워주면서 뭔가 변수가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런 거 없고 땜자이가 다 죽여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LGD 대 스나틱 LGD가 2-0으로 가져갑니다.